저기 봐야. 오늘은 이제 또 거시기 뭐 뭐를 하나를 배웁시다. 시간을 좀 일찍들 오셔요. 그 저기 봐야 이쁜 미녀들 배우게. 6시 반까지 오셔야 예쁜 미녀를 배워. 잘생긴 미녀를 배워야지 이제 자. 그러더라 양. 구름님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아니요 눈이 그냥 부쉈어. 때꼬름서 나도 지금 이쪽이 부쉈거든. 탁구 선수라서 견디나. 막 집에서 잤는데도. 탁구 선수가 다시 날라. 삼사는 발락. 네, 삼사는 오늘은 삼사는 발락을 네, 페이지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략을 합시다. 삼사는 발락을. 37요? 삼삼발 37. 새로 오신 회원님도 네. 있고 하니까 좀 좋아요. 쉬운 쪽으로 해서 요거를 대백이 시에 나온 거. 모든 8절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삼사는 발락 시작. 삼사는 발락 정처건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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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처헌왜헌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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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어헌 둥그렇게 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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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허어허어헌 허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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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허어헌 허어헌 빨리 허어헌 허어헌 그렇지 정처 허어헌 정처 허어헌 굿 정처 허어헌 정처 허어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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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그러니까 본청 본청에서 외가 본청인데 그 본청의 음을 달고서 떠는 음으로 내려오는 거야. 외요 외요 그렇지 외요 외요 하면은 그 뭐 깨벗은 소리라고. 깨벗은 소리는 무엇을 깨벗은 소리라면 본음만 팍 내주는 거야. 본음만 딱 내주면 에요 에요 하면 그건 깨벗은 소리야. 그러니까 삼사는 발락 이렇게 하면 깨벗은 소리가 돼. 근데 삼사는 발락 이렇게 하면 그건 깨벗은 소리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웃에 거느리고 다니는 저기 쫄따구니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건 옷을 입은 거야. 그 쫄따구니가 옷 입은 거야. 옷 입은 거라 그거는 깨벗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 근데 꾀를 옳딱 벗으면 배기가 싫고 소리가 심심하고 볼 것이 없는 거지. 꾀를 그래서 벗었다 요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달고 다니는 것이 없이 보는만 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저기 유치원 소리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꾀벗지 않아.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옷을 입어. 그리고 멋을 부려. 저 삼산팔락 삼산은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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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처허건 왜요 정처허건 왜요 이기수 이기수 충북
충분해 충분해 백로축으로 오구나 백로축으로 오구나 자 거기서는 달고 오지 마 백로축으로 오로 백로축으로 그치 로로 로가 아니야 로로 꺾는 음에서 중간 본청 거치지 않고 바로 떠는 음으로 내려오는 거야 백로축으로 오구나 백로축으로 구나 그렇지 구나가 본청이야 백로주로 오는데 백도 본청이야 그래서 꺾는 위청으로 올라갔다가 상청으로 올라갔다가 꺾어서 저기로 다시 내려온 거야 하청으로 떠는 음으로 그러니까 백로축으로 오구나 백로축으로 오구나 마른 가재 마른 가재 네 꿈을 지는 어디 내 꿈을 지는 어디 지는 어디 지는 어디 이목은 꼭 붙들고 이문 꼭 붙들고 아가니 눈네 아니 눈 여기서는 아니 그러고 본청을 거쳐서 내려와 아니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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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네 눈네 그렇지 입문 꼭 붓 여기서 이제 타로를 치는 거야 붓 이게 입문 꼭 붓 들고 입문 꼭 붓 들고 아하니 눈네 아하니 눈네 가느라 간다 가느라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아주 간들 아주 간들 이게 즐을 쏘냐 이게 즐 소냐 예예예뜨뜻한 청산 두견이로다 찾아가주온다고 각세소리 자주 온다고 각세 소리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 요것이 요것이 지대로 하려면 겁나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저기 뭐라냐면 진도아래랑 같이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 진도아래랑 같이 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냐면 그 음계로 되어 있거든. 그냥 막 해. 천만에 그게 진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무 많이 배웠네. 응, 안전이 달라.
막 그렇게 불러버리면 안 돼. 막 머리는 저러 진도아리랑에다 얹어갖고 막 부르면 돼요. 그래 삼사람 발라고. 처음에 할 때는요 좀 그런 느낌 받는데 지금 할수록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아 나도 이거 선생님 앞에서 하나씩 한 절씩 배웠어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하면서 다 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이 남도민이를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다 알라 하나씩 하나씩 해서 배웠어요. 진짜 멋있어요. 배울수록 멋있네. 예. 어떻게 창피하든지. 그래서 선생님 제안 말씀하실 때 진도우미 아니다 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다. 아. 네, 진도아리랑이 아니라고. 처음에 딱 받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어렵습니다. 막갈라요. 막갈라. 진짜 막갈라. 이거 재미있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들보들하게 갖고 하면 진짜 괜찮네. 예, 멋있어. 그냥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여.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장님을 정하게 되는 임시회장님으로 우리 저 구르무님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회장님께서 공수배를 하십시오. 공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자 근로자의 날. 이렇게 근로자의 날인데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수업을 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려요. 예. 옆에서 들어보니까 따라서 하실 수 너무 목이 좋더만요. 예. 깜짝 놀라게 좋은 목이 있습니다. 따라오면.